신림역에서 패션문화의 거리 쪽으로 역하고 가깝으면 600m 뜰려나? 600m, 700m? 아예 청소는 덜 돼 있고요. 가격이 좀 싸게 나왔어요, 이번에. 500에 35만원입니다. 500에 35만원 지상층이고요. 관리비는 9만원 있어요. 그래서, 신대방역이 평균 신세보다는 싸요. 신림역보다. 신림역 중에서도 이 5번, 6번 출구 이쪽이 좀 비싼데, 지상층에 500에 35면 좀 싸게 나왔습니다. 대신 구조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. 조금 꺾여 있어요. 요 싱크대 있는 쪽이 조금 꺾여 있습니다. 여기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.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뭐 지상층에 500에 35 제가 막 가끔 30짜리도 올리고 한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방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. 정말 수백 개에 집중해서 가격 대비 싼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500에 보증금을 더 받을지 아마 500 미만의 보증금은 될 것 같아요. 뭐 200이나 300, 100은 또 모르겠고 근데 보증금 1000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크기를 제가 재보면 여기서 이렇게가 2m 70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여기가 조금 꺾여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화장실 문부터 재볼게요. 여기 화장실 문부터 저 벽까지는 3m 40인데 여기가 조금 꺾여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직 청소 전이라 조금 지저분한 건 있지만 그래도 요 위치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지상층이면 괜찮습니다. 아주 한번 직접 발품을 팔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. 그래서 500에 30, 아이고, 내 엉덩이로 세탁기를 켰네요. 깜짝이야.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